안녕하십니까. 오 마이 스탁 시간입니다. 저는 브라보스탁의 배현철 대표입니다. 지금 이제 여의도 오다 보니까요. 마음이 좀 쓸쓸하더라고요. 오늘 뭐 주식시장도 좀 그렇고요. 그죠? 또 우리가 주식 가지고 계시면서 전 세계 주식시장을 좀 걱정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만 내일 또 이제 그 미국 중간선거 발표를 앞두고 우리 시장이 지금 소강 상태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요. 자꾸 매매하려고 덤비시면은 좀 어려워요. 예, 좀 여유 가지고 좀 오늘은 좀 쉬어가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마음 편하게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그렇지만은 또 뭐 올라가는 종목 있으면 좀 기분 좋은데 아까 뭐 내려가는 종목이라든지 악재 나오는 종목 있으면 굉장히 궁금하시고 불안하시잖아요. 자,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전화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전화도 많이 신청하시고 문자도 많이 보내세요. 자, 안신행과 전화번호 알려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상승했다 하락했다 시장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 요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내일장 방향성 예측하는 게 너무 어렵다 이런 하소연의 목소리가 들려오던데요. 여러분의 종목은 내일 상승할까요 하락할까요 궁금하시죠? 가지고 계신 종목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종목 상담해드립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전화는 02786-102-1024 문자 01333-66-8288 카카오톡 아이디 M2N 오마이스타 유튜브 라이브 방송까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코스피가 의약품을 타고 간당간당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주역에는 유한양행이 있는데요. 자, 어제 이어서 유한양행 지금 상승폭 10% 조금 못 미치는 상황인데요. 과연 종가 기준으로는 상승폭 10% 이상으로 마감을 할까요? 이하로 마감을 할까요? 이상, 이하 이렇게 간단하게 문자 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배현철의 평생하는 주식투자 CD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배 대표님과 내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상 이하를 고르는 순서인데요. 오늘 장중에 25%까지 급등했다가 지금 1시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10% 이하로 내려온 거 보면 마감도 조금 힘들지 않을까. 저는 이하 할게요. 뭐 유한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10% 이하로 마감한다? 마감할 것이다. 그러니까 나보고는 10% 이상으로 마감한다고 얘기해라. 아, 그러면은 항상 좀 바꿔보지 않을래요? 홀짝이잖아요. 아니, 바꿔보지 않을 거예요? 저 이하. 이상으로요. 그러면은 네. 만약에 이제 이상 나왔다 그러면은 저희가 내일 이 저 CD를 좀 더 많이 가져올게요. 그럴까요? 네, 가져서 좀 많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013-3366-8288로 문자 많이 보내시고요. 자, 지금 그 보니까 유한양이 뭐 오늘 10% 이상 올라가더라도 그 내려가더라도 그 지금은 좀 파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죠? 오늘 뭐 이렇게 물량 쏟아지니까 여러분들 뉴스에 팔아라 그러면서 저거 팔아라 그러는데 제약주들은 잠시 후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은 뭐 매도하고 나가시는 그런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영진약품도 어제 여러분들 아 좀 그죠 고민을 하셨는데 오늘 또 플러스 반등 보이는 모습 나오고요. 잠시 후에 삼성물산도 제가 한번 더 짚어드린다 그랬으니까 예, 또 한번 전체 시장 보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좀 수급적으로 좀 볼까요? 오늘 그 외국인들이 선물시장에서 한 900개약 정도 매도를 나오고 있고요. 거래소에도 한 870억 매도, 또 코스닥에도 700억 매도인데 전체적으로 다 매도를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매도금이 크진 않다, 그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이제 내일 미국 그 중간선거 앞두고 좀 이제 지켜보자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수급적인 논리만 보면은 조금 하락적으로 방향을 잡고 있지만 약보합 정도의 그런 모습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종합주가 차트 보니까 어떠세요? 지난달에 이렇게 급락했을 때보다 좀 어떠세요? 분위기가 올라가다 하잖아요. 점점 여기서는 내려올 때는 올라오면은 자꾸 두들겨 맞는, 그죠? 예, 망치 들고 누가 때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여기는 어떠세요? 예? 내려오면 좀 사겠다. 삽들고 앉아가지고 지금 퍼다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자꾸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니까 이럴 때는 좀 즐겨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얻어 맞았었기 때문에, 야,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려오면 어떡하냐? 이러시는데, 내려오면 그때 또 대응하시면 되죠. 근데 내려올 것 같지는 않으니까. 너무 그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오늘 올해 어정 거래량이 뭐 한 너무 적죠. 거래량이 그 거래량 적다는 얘기는 좀 시장이 안 움직인다, 그죠? 움직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같이 서 있어야 돼요. 자꾸 뭐 덤비지 마시고요. 자, 몇 종목 볼게요. 오늘 OCI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OCI 보니까 지금 어떠세요? 지금 그 지난달하고 좀 분위기가 달라졌죠, 그죠? OCI가 실적이 좀 어렵다 이런 얘기들, 태양광이 어렵다 이런 얘기들 여러분들 다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고 세상이 다 알아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서 태양광 설치를 2020년까지 늘리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OCI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업계 자체가 좀 이제 수요가 그죠 많아진다, 쓸 데가 많아진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요, 이제 기름값이 올라가면 이 종목은 또 올라갈 수 있잖아요. 태양광, 풍력 이쪽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국제 유가는 올라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이란하고 미국하고 그 얘기 들으셨죠 어제 그죠? 제재한다는 거. 그러면 항상 이란 제재가 나왔을 때는 국제 유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패턴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가져가시고요. 여기 뭐 보니까 94,000원 정도가 보이는데 이거는 뭐 손절할 건 아니고요. 단기적으로 좀 주의하실 건 뭐냐면 여기 12만원 올라오면 매물대가 있어요. 여기 뭐 올라오면은 두 달 전에 물리신 분들이 좀 매도하려고 할 텐데 이건 단기 저항선으로 보이긴 하지만 아마 뭐 조금 좀 사금사금 올라오게 되면은 많이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12만 원 선 정도까지는 충분히 좀 보유하고 가시는 걸로 좀 말씀드릴게요. 그다음 12만 원에 딱 파는 거 아니에요. 다음에 또 말하면은 야 네가 12만 원 저항선에서 나 팔았는데 더 가더라 이러고 항의전 하시는 분 분명히 있어요. 예, 그냥 파시는 거는 저희가 1시 10분에 방송 보면 그때 가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비텐트. 야, 이것도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이제 뭐 양봉 나면서 어제 불꽃이 좀 나왔죠. 예, 빗썸이라는 데 아시죠? 비트코인을 이제 거래하는 중개사죠. 거기에 이제 빗썸의 지분을 자회사 지분이에요. 비텐트가 좀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인데 어떻습니까? 비트코인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안정이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한동안 뭐 그 급등락을 하다가 좀 그런데 요즘 아무 소리 안 나오잖아요. 아무 소리 안 나오면은 뭐 잘 되고 있다는 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이제 만원선 지지선으로 해가지고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인데요. 만원선이 여기는 어제 만원선부터 올라와가지고 지금 그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은 오늘도 조금 좀 그 앞에 고점 부담이 있잖아요. 여기 올라오게 되면 저항선인데 여기서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팔고 싶을 거예요. 근데 제 생각 같아서는 이거 지금 팔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만약에 물러설 것 같으면은 다 11,000원까지 쭉 물러서야 되는데 안 내려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좀 보유하시는 걸로 하고요. 만약에 12,500원, 13,000원이 높아도 되는 거 한 번 더 보신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상승의 폭은 더 커질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비텐트도 오늘 보유하시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드로바인데요. 이거는 지금 재료가 있었죠. 예, 제3자 유상증,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한다는 그런 얘기들인데, 근데 레드로바는요, 지금 이제 그걸 한번 볼게요. 지금 그 상장 기업 분석에서 실적을 한번 봅시다. 이거는 3D 뭐 애니메이션, 그거 만든 회사로 알고 있는데요. 레드로바 보니까 실적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여기 보면은 지금 작년에도 한 40억 정도 영업이익 적자가 났다가, 올해도 6월달까지 48억 적자니까, 그 3분기에도 글쎄요, 지금 아직 확인되진 않았습니다만은, 실적이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닐 것 같거든요. 추세 자체가. 그래서 조금 단기적으로는요. 단기 재료로 좀 이슈로 좀 적응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뭐 2천원 선 지지선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아, 요즘 저도 좀 힘든가 봐요. 중간에 재채기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힘드신 만큼 좀 도움이 좀 많이 드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레드로바 2천원 선 지지선으로 보이고요. 오늘 단기적인 재료로서 단기 테마로 대응하신다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아주 궁금하셔가지고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주 그랬는데 삼성물산 마지막 정리할게요. 예, 삼성물산은 이거는 사실은 뭐 개별적인 악재는 없어요. 실적도 좋다 그러죠. 그다음에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삼성전자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다.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최대 주주다 그죠? 그런데 못 갈까요? 아, 진짜 가지고 계신 분들 예, 힘드신데. 그런 재료들이요.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한 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은 하락 추세 중에서 옆으로 이렇게 누워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생각해서는 뭐 안 올라가면 연말 배당만 받는다 이런 생각 가지실 거 필요할 것 같고 아마 이제 14일 날 지금 예정돼 있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감리 결정이 금융감독원에서 나올 텐데 그게 이제 아마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때 변곡점이 될 것 같은데 그 어떤 형태로든 나오든 간에 거기서는 변곡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가져가시고요. 만약에 여유 있으신 분들 같으면 여기 11만 5천 원에서 단기적으로는 좀 저항선이 있거든요. 11만 5천 원선 돌파되는 거 보면서 추가적으로 상승 추세를 만들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근데 지금 이제 그 한 10% 정도 20% 가지고 계시면 좀 걱정이 덜 되는데 이거 지금 자꾸 좋다는 얘기는 실적은 좋다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싸다고 자꾸 사셨는데 사가지고 바로 안 올라가니까 지금 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못하게 하다 보니까 비중이 많아지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하시는데 주식은 자기하고 시간하고 싸웁니다. 제가 항상 이런 말씀 드리는데요. 삼성물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마지막 인내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보유하시는 걸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전화 첫 번째 연결해 볼까요? 자, 안녕하세요. 아, 예, 수고하십니다. 예,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예, 사시는 동네가 어디세요? 예? 사시는 동네가 어디세요? 예, 서울이에요. 저도 서울이에요, 아버님. 네네. 예, 서울 어디 사시냐고요? 목동이요, 목동. 아, 목동이면 가깝다, 그죠? 예, 예. 아, 그럼 다른 데 어디 사시다가 이사 오셨어요? 배 선생님을 자주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제가 이제 뭐 하는지 다 아시겠네요? 네, 뭐,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매일 우리 방송 네. 보시는 것 같은데. 네, 계속 보죠. 예, 고맙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네. 봐야 될까요? 그, 저, 대원이요. 대원이라는 종목이요? 네, 그 대원. 이거는 어떻게 알고 사셨어요, 아버님? 그, 여기 방송 좀 보고서. 예. 제 방송에서 이제 그 외국에서 건설업을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건설업. 아, 얘가요? 대원이라는 얘가? 네. 그래서 아. 그 보니까 그냥 저기 13,000원 되면 팔으려고 샀더니 예. 예, 뭐 이게 사고 나고 보니까 것이 없네요. 아버님. 네. 원래 고향이 충청도세요? 네, 네. 예, 딱이네요, 제가. 저 집사람 충청도인데 아버님하고 말투가 똑같아요. 네네. 예. 저기 제가 네. 저는 제가 조금 빨리 얘기해도 되죠? 네네 하세요. 예예. 저 여기 저 잘 들으시고요. 이거는 거래량이 워낙 없어요, 아버님. 네, 거래량이 없더라고요. 오늘도 3,000주분이 거래 안 됐잖아요. 네. 아버님 생각하실 때 우리 어머님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죠? 야, 말씀 잘하셔야 돼요 지금. 네네. 예, 제일 예쁜데. 근데 내가 아무리 예뻐하면 뭐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뻐해야죠, 그죠? 그렇죠. 예, 그래야 진짜 예쁜 거잖아요. 네네. 그 대원은 우리 어머니처럼 아버님이 혼자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네. 매수고 보니까 그렇죠. 예, 그래요. 그래서 비중을 더 늘리지 마시고요. 네. 근데 이거 회사 자체를 보면은 아까 뭐 외국에서 한다 그랬는데 이거 베트남에 지금 건설회사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이쪽 실적들은 상당히 좋아요. 작년에도 한 250억, 240억 영업이익이 났고요. 네. 올해도 6월 때까지 140억 정도 났으니까 건설회사들 치고는 굉장히 좋은데, 네. 문제는 이제, 이 거래량이 좀 늘어나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나 혼자 이제 얘를 사랑하는 건데, 이거는 네. 이런 것들은 아마 잘못하면 아버님, 거래량 없이 소량 거래량 가지고 퍽퍽 빠져버릴 수 있어요. 네. 예, 네, 그래서 이건 손절가 1,500원 잡아드릴게요. 1,500원이요? 예, 네, 1,500원 빠져버리면은 이건 비중을 줄이셔야 되고요. 네. 네.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좀 가져가시는데, 또 이거 좀 주의하실 건 뭐냐면은 아까 말씀하실 때 13,000원만 오르면 팔려고 그랬다 이러셨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13,500원 돌파되면 이거는 쭉 많이 가요. 이런 것들은. 아.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손절가 얼마 하셨어요? 아까 1,500원 그죠? 네. 예, 1,500원 빠지지 않으면 가져가시고 네. 13,000원에 파시기 전에 우리 그 전화번호 아시죠? 013-3366-8288. 네, 네. 예, 글로 한 번 더 문자를 한번 보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보고 있다가 네. 아, 오늘 파세요, 아버님. 아니면 나 좀 더 가져가세요. 이제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네. 이거 기껏 고생하셔가지고 탁 팔고 났는데 자금 올라가기 시작하면 많이 가거든요. 네. 예, 거래량 없는 종목이 그렇잖아요. 네. 예, 실적은 좋은 것 같고 그러니까. 그래서 요거는 지금 오늘은 보유하시는 걸로 할게요, 아버님. 네네. 네. 예, 다음부터는 거래량 좀 많은 거 하세요. 예? 네, 저거 보니까 그렇네요. 예, 그러세요. 지금 더 추가 매수 하지는 마시고요. 네. 예, 오늘 보유하시는 걸로 할게요. 네. 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수고하세요. 예. 우리 아버님, 이게, 저기, 베트남에 아마 그 공장 짓는데 뭐 사업이 확장하고 그런 회사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잘 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자 아까 보내신 분 중에서 제일 먼저 보내신 분이 보령제약을 보내셨어요. 보령제약.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짧은 시간이 지금 그 줄어들었잖아요. 방송 시간이. 그러다 보니까 많이 못 해드리니까 하실 수 있는 분들은요. 일찍 보내세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부터 보내세요. 013-3366-8288로. 그러면은 제가 아침부터 와가지고 저희 방송 시간 시작 전에 온 종목들은 다 해드릴게요. 무조건. 아셨죠? 예, 보령제약입니다. 보령제약은 이거 가지고 가셔야죠. 응? 보령제약 찾아 볼게요. 이거는 11만 9천 원부터 이제 좀 빠졌어요. 전체적으로 지난달에 다른 거 빠지면 같이 빠졌는데 11,900원부터 빠졌네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거 다른 것보다 안 빠졌어요. 그쵸? 예, 이렇게 덜 빠진 종목이 올라올 때 먼저 올라와요, 항상. 그래서 요거는 좀 보유하시는 걸로 하시고요. 매도는 언제 하신다? 예, 기분 좋을 때 하셔야 되는데, 이 기분 좋으려면은 거래량이 한 100만 주 정도 거래되는 날이 있어요. 이날 이거 옆 밑바닥에서 누가 만 원대에서 지금 매수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올라오면서
100만 주 이상 거래되고 요거 돌파되는 거 한번 보셔야 되니까 거래량 터지는 날 거기서 매도하시고 오늘은 좀 가져가시는 걸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유 삼성전기 가지고 계신 분 지금 걱정 많을 텐데 예, 좀 이따가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오늘 문자 많이 보내셨는데 우리 안신행과 좀 문자 좀 같이 읽어주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다 안 간다 주식은 야구처럼 마감까지 보셔야 되니까요. 계속 이벤트 보내주시고요. 문자 게시판 보도록 하겠습니다. 5495님 이하, 5468님 이하, 이하가 좀 많은 것 같고요. 또 올라가 보면 이상도 많아요. 이상 뭐 유한양행 상승입니다. 10% 이상입니다. 이하 이상 되게 막상막하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또 좀 재밌는 사연이 있어서 읽어드릴게요. 5156님이 오늘 미세먼지 심한데 마스크 꼭 하고 다니세요. HLB 97,000원 20%다 팔아야 되는지 궁금하시다고 이렇게 깨알 센스 있는 문자도 보내주셨습니다. 카카오톡은 어떤 분이 읽을까 함께 보겠습니다. 일단 기삼도님이 유한양이 10% 이하입니다 라고 써주셨고 정진선님도 이하입니다. 그런데 한승우님은 또 이상입니다 라고 써주셨어요. 끝까지 어떻게 될지 너무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종목 저희 앞으로 보내주세요. 전화 02786-102-1023 문자 023-3366-8288 카카오톡 아이디 MTN오마이스타 유튜브 라이브 방송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왜 예전에 한미약품이 3만 원이었다가 78만 원까지 갔던 적 기억나시죠? 혹시나 이 제2의 한미약품이 유한양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궁금한데요. 우리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대표님 지금 추세처럼 뭐 한미약품처럼 쭉 간다고 하면 급등도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들어가도 되는 자리인지. 아까 유한양행 제가 뭐하라 그랬어요? 방송 안 봤구나. 아니에요. 일단 보유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사실 한미약품을 이렇게 보게 되면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이쪽에 업종에 들어왔을 때 저게 그때 샀으면 100배라는 종목이거든요. 100배가 났는데 유한양행이나 한미약품 같은 종목들이 제가 생각할 때 내년에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약회사들이 이번에 이제 3분기 실적이 안 좋았던 원인들이 다 뭐 R&D 자금들이 그죠? 비용으로 처리해서 이렇게 안 좋았잖아요. R&D 자금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는 이게 연구개발비거든요. 연구개발 많이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종목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부터 뭐 유한양행이 한미약품처럼 이렇게 뭐 100배가 난다 이런 얘기하기는 좀 어렵죠. 주식이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기세는 일단 탔어요. 탔으니까 가져가시고 제가 또 한미약품도 지금 물리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지금 주봉으로 보면요. 이게 23만 원부터 이제 연초에 23만 원부터 조정받아가지고 이렇게 쭉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빠질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38만 원에서 돌아서 나왔으니까 가져가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이배 앞에 고점에 오게 되면 물리신 분들이요. 지금 팔고 싶으실 거예요. 50만 원대에서는 좀 팔고 싶을 텐데 오히려 여기서 한 번 더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약주들 사시는 분들은 뭐 한 6개월 이상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상당히 쉽게 편안하게 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안신행카가 재채기가 나오면서 HLB 했는데요. 예, HLB는 이거는 사실은 구명정 만드는 회사예요. 그런데 뭐 자회사가 그 바이오 회사들 하나 그 얘기해가지고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표적항암제 뭐 이런 얘기했었죠. 근데 실적을 한번 보면 HLB는 이거는 영업이익이 하나 둘 셋 넷 4년 동안 좀 적자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적자 지속되는 종목은 가능하면 좀 피해 가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요거는 여기 보세요. 83,000원이죠. 83,000원 빠져버리면 손절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시면 보유하시는 걸로 말씀드릴게요. 자, 전화 연결해 볼까요? 네, 전화 연결돼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변철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아유, 고맙습니다. 저보다 누님 같으세요. 좀 기다렸어요. 예. 예, 그러시면 그냥 이름 부르셔도 돼요, 누님. 저는 세상에 제 직장생 오래 하면서 그 뭐 지점장님, 뭐 과장님 이런 얘기만 들었고 제 이름 불러준 사람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름 불러준 사람이 제일 좋아요. 아, 고맙습니다. 예, 제 이름 좀 기억 좀 잘해주시고요. 네네. 예, 근데 우리 어머님이 저기 가지고 계신 종목이 상한가 가면은 제가 이뻐 보일 텐데 그죠? 예. 자,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성신양회. 성신양회 지금 사신지 네. 좀 되셨다 그죠? 네, 좀 오래됐어요. 지금 저 12,800원에 30%를 갖고 있어요. 12,800원이면 뭐 그 별 걱정은 안 되신다 어머니 그지?
저기 저 7천 원 갔을 때도 기다리셨는데 뭐 그죠? 응? 지금 그냥 기다렸는데 네. 이게 자꾸 밑으로 떨어졌다고. 아니 안 떨어져요. 지금 내,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만 빠진대요. 남의 건 올라가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안 빠지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빠지는 거예요, 오늘. 예, 그래서 지금 그, 이거는 성신장에는 남북경협 그런 테마 가지고 올라왔던 종목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남북 통일 될 것 같아요, 어머니? 예? 모르죠, 그것도. 아, 통일 돼야 되는데. 예. 예, 저는 그거 뭐, 남북 교류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변화가 나올 것 같아요. 네네. 저기 뭐, 다음 주에 또 그, 북미 회담도 이뤄지고 뭐 한다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은 팔 때가 아닌 것 같고요. 주의하실 건 뭐냐 하면, 지금 이거 13,000원, 12,500원만 올라오면 팔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네, 많겠죠. 예, 우리 어머니도 그러시죠, 솔직히. 네. 예? 저도 이제 번전 이상만 올라가면 그냥 팔려고 그랬어요. 예, 근데 이제 기껏 고생하셔가지고 팔면은 좀 그럴 것 같고, 이거는 네. 또 거래량이 워낙 없는 종목이잖아요. 아, 예, 그래서 그래요?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이것들이 많이 가요. 예, 네. 그래서 파는 거는 좀 기다리세요. 자꾸 팔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 그래요? 응? 예, 네.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보시면서 저기 문재인 대통령 뭐 하나 좀 잘 보세요. 예? 예, 북한하고 얘기 다 계속 나오고 뭐 좀 저 중간선거, 미국 중간선거 끝나고 트럼프하고 또 뭐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런 종목들 많이 갈 수 있으니까 지금은 좀 가져가시는데 비중은 어느 정도 가져오셨어요? 네? 비중? 비중 30%요. 아, 조금 많으셨다. 뭐 할 수 없어요. 네. 지금 손절하고 나올 때는 지난 것 같고요. 네. 지금 가져가시고 주의할 거는 어머니 12,500원에 파시면 안 돼요. 아, 응? 예. 예, 여기 올라오면 팔려고 지금 굴뚝 같을 거예요, 여기. 그래서 지금 생각해서는 아이고야, 9,000원인데 12,500원만 올라오면 고맙지 이러실 텐데 이거 여기 뚫으면 많이 가요. 예전에 이렇게 올라갔듯이. 예? 네. 예, 그러니까 그거 한번 뚫는 거 보자고요. 이거 저희 방송 보시죠? 네네, 예, 늘 보죠. 예, 네. 1시 10분에 매일 보시면 제가 이제 대북 경협 쪽 파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예? 아. 예, 대북 경협주 파세요. 성신양에 파세요. 이러면 가지고 있는 분들 기분 나쁘니까. 예, 제가 대북 경협주 파세요. 그러면 아, 성신양에 파는가 보다. 이렇게 딱 파시면 돼. 아셨죠? 네, 네. 좀 기다리시고, 네. 어머니, 저희가 내일 아침에 8시에 반하고 9시에 두 번에 걸쳐가지고 오늘 전화번호로 무료 문자 좀 보내드릴게요. 예, 예, 예. 예, 궁금하신 거는 이제 좀 그 문자도 하시고 이렇게 좀 기다리셨다가 네, 요거, 고맙습니다. 예, 나중에 우리 올라가가지고 막 기분 좋을 때 팔자고요. 예? 네, 네. 예, 기분 좋을 때 그냥 오늘 가져가시면 되겠어요. 아, 예, 예. 예, 점심 식사 많이 하시고요, 예, 어머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우리 어머님은 지금 방송을 가면서 밥값을 하고 가셨어요. 예. 오늘 보니까 5156님은 미세먼지 심한데 마스크 꼭 하세요. 이렇게 하셨는데 마스크 오늘 마스크주들이 잘 못 가더라고요. 오늘 웰크론 잠깐만 하나 볼까요? 웰크론 같은 경우가 오늘 아침에 플러스 나다가 좀 물러섰는데 이게 사실은 마스크도 있지만은 이제 방탄복이기 때문에 우리 그 지뢰 제거 그런 테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은 매도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거래량이 좀 늘어나는 모습이니까 조금 보유하시는 걸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까 삼성전기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기는 이거는 진짜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한 두 달 전에도 이거 좀 짱봉 찍었습니다. 얘기하고 내려왔다가 저 막 엄청나게 욕 먹었는데요. 제가 빠진다고 해서 빠지는 게 아니고요. 이게 보면 지금 여러 가지 호재들 많이 있잖아요. 실적 좋아진다는 얘기 나오는데 왜 못 갈까요? 예? 그래서 지금 주식은요. 지금이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이 나빴지만 앞으로 좋아진다 그러면 올라가는 거고 만약에 지금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어려울 거다. 지금보다는 좋아지지 않을 거다 그러면 주가 빠지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가실 수 있으니까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12,000원이에요. 아, 12만 원. 12만 원 빠져버리면 이건 비중을 확 줄이셔야 돼요. 예? 자꾸 그저 혼자서 소설 쓰지 마시고요. 오늘 뭐 삼화그룹주들도 좀 그런데 그런 것들 MSCC 얘기들은 이제는 조금 좀 지나가는 그런 모습이니까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죠.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볼까요? 한 종목 보면 아 저번에 보니까 이거 저기 어저께 우리가 해드린 것들인데 한 종목 있었는데 이스코비는요 저희가 했죠? 했는 것 같은데 안 했나요? 얼마 전에 한 것 같은데. 저희 그 유튜브 상에서 저희 뭐 오마이스닥 치시면 거기 나올 거예요. 거기서 좀 이제 보시면서 아, 하시도록 하고요. 자, 카카오 마지막 한 번 더 볼까요? 공부하려고요. 이러면서 유한영행 오늘 이하라고 하신 분들은 이제 무료 문자 안 보내드립니다. 알아서 사세요. 예, 네, 그 다음에 자, 내일 무료 문자 다 받으실 분들은요. 013-3366-8288로 자, 이름 다 보내놓으시고요. 뭐, 다른 것들은 크게 믿는 거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제 했던 종목들 중에서 유진기업 가지고 계신 분도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대북경협주들은 지금
오늘 뭐 여러 가지 좋은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못 간다 이럴 수 있는데요. 이제는 바닥에 나오는, 바닥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빠지다가 올라올 때는 이렇게 안 올라와요. 올라갈까 말까, 올라갈까 말까 하다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인내심 가지고 기다리셔야 돼요. 실적은 나쁘지 않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문자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잘 마치고 가겠는데요.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제약주 바이오주들, 그 다음에 오늘 삼성중공업이 좀 더 올라오는 모습 나오네요. 조선주들은 내일도 수요일이죠. 예, 내일 다 묶어서 조선주,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내일 10분에, 1시 10분에 다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도와주셔서 잘 마치고 가겠습니다. 물러갑니다.